너가 말하는 건 나 알아. 단어 빨리빨리 안 돼. 네가 알아서 들어야 돼. 아이씨, 자꾸 반말이야. 난 뉴질랜드 살았어. 몇 살 때? 20대 후반? 42인데 20대 후반에 갔는데 한국말 다 까먹고 요망 요꼴이야, 이 X야? 나는 또 씨 어떤 뭐 한 3살 때 가가지고 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줄 알았더만 브라자! 동두천 살았어. 동두천 살았어 이 개 이거 이 싸 이거 으르르 눌려. 오늘 뭐 저 밥물 안 오나? 아 이제 도착했다고 곧 들어온다고. 누군데? 니인이라고 들었어. 어? 니인. 관심 없다? 어, 오셨나? 오셨어? 러브스위랑 야이씨 야 미국 사람이 됐건 어떡해. Do you speak English? You speak English? A little? 그래 그럼 내가 한국말 할게. 나 한국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가 말하는 건 나 알아. 근데 내 What's the Korean vocabulary? vocabulary? 통역 있나? 통역 있어? 아 단어 빨리 빨리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들어야 돼. 아따 씨 외국 사람이라 이거 뭐 반말하는 거 뭐 집게도 뭐 좀 그렇고. 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외국에서 드라마 연극 오랫동안 많이 했어. 그래서 한국말 안 하니까 잊어버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임마. 근데 힘들어. 그냥 하자. 나도 힘들어. 힘들어?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 그렇지. 한국에서는 안 살았어? 한국에 조금 살았어. 조금 살았어. 조금 살았어. 그러면 일단 똑바로 앉아. 이래 앉아봐. 그 어른이 그 시키면 시키는 그래. 대로 해. 그래. 알았어. 이제는 밥 먹자. 먼저 먹어. 나 아까 오다 먹었어. 맨 많이 안 고파. 나는 오늘 그냥 출연료만 받으면 그만 돼. 출연료? 출연료 없어? 매니저님 우리 출연료 없어? 나 이거 왜 왔어? 출연료 있어 출연료 있어. 아 출연료 있어 출연료 있어 출연료 있어. 자 내가 저 어른이 먼저 이렇게 딱 숟가락 들면 이제 먹어. 이제 먹어. 먹어. 아이씨 자꾸 반말이야. 아 존댓말 나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럼 존댓말 해야지 어른한테. 너무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었으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자 편하게. 그래서 그렇지 뭐 소수니까 그 반말하는 것까지 내가 그내 그러면 이해할게. 그래. 그 뭐 야자 탐다 이거 이씨.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안녕하세요. 나는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이? 김민. 김민 외자네. 왜 김민? 김민. 그 어디 김씨야? 나 동두천 김씨. 아 동두천 김씨가 있어? 나 동두천 살. 하긴 뭐 요즘 뭐 너무 많았어. 그 동두천 김씨야? 그 나이는 그 어떻게? 나이는 how old are you? 84년 태어났는데. 3년? 84년 태어났는데 생일이 82년이야. 아 빠른이야? 그 복잡해. 4학년 2반이야. 4학년 2반이야. 4학년 2반? 4학년 2반. 진짜 소리네. 진짜 소리야. 건배 멘트 할까?
어, 건배맨, 어, 건배사, 아, 건배사, 어, 어, 좋아, 미니, 미니, 그래, 건배사, 그래, 어, 그래. 카메라 어디 보면 돼? 요 있잖아, 요. 요거 보고. 이거 보고, 건배사. 어. 가만히 있지 마, 내하고 술 마시는데, 내 보고 건배사 해야지, 어디 보고 하노? 건데, 돈 벌어야지. 돈 주는 사람한테 건배 해줘야지. 아!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한테, 그래, 어, 좋다. 우리는 안 중요해. 나는 배우잖아. 그러니까, 어, 나를 보는 너가 더 중요한 거야. 너 인생의 건배. 어. 건데이는 돈 많이 벌어. 고마워. 우리 민이도 돈 많이 벌고. 어, 고마워. 아니, 이거는 와인을 촌놈이네. 이렇게 돌려야지. 아, 돌려? 그럼. 아, 돌려야 돼? 왜? 돌려서 와. 이거 봐야지. 근데 이거 비싼 거야. 비싼 거, 요 그래. 금색이긴 하네. 그래, 이거 비싼 거. 봐봐. 가르치지 마, 네가. 이렇게 하면. 어. 와인은 뽐으로 먹는 거야, 뽐으로. 뽐으로. 아, 자세가 나와야지. 이렇게 돌리면. 어. 여기다가 다리 꼬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려. 끈적끈적. 앞에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야지. 냄새. 그리고 마셔. 그 마셔. 입에서 그냥. 가글가글 우글 우글. 그 어른이랑 마실 때는 뭐야? 이거 상했나 봐. 안 좋아 맛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네가 들고 왔잖아. 맛있는 거 같은데. 너 먹어. 난 그냥 뭘 먹어. 뭐 하노? 직업이 뭐고? 직업 많아. 뭐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배우도 해, 배우. 배우는 그러면 뭐 작품을 해야 배우지. 그치. 무슨 작품 했는데? 나는 카지노 했어, 카지노. 카지노? 뭐가 카지노? 카지노? 아, 딜러야? 딜러가 아니고. 드라마 카지노, 드라마 빅배드. I played John in the Big Bad. 차무식 나오는 드라 그 카지노. 내 그거 봤는데. 봤어? 어? 그 오른팔 아이가. 빅보스 그 빅보스 오른팔. 맞아. 고마워. 아니 나는 그거 보면서 그. 감독이 참 대단하다 생각한 게. 와, 어떻게 저 연기 잘하는 필리핀 배우를 또 섭외를 잘했네. 난 그래 생각했는데. 아, 태생은 한국 사람이구나. 내희는 꿈이 뭐야? 어? 꿈이 뭐야, 꿈? 네가 존댓말 하는 거. 꿈이 뭐예요? 그거 말고 다른 꿈 뭐예요? 꼰대이 그 100만 되는 게 꿈이다. 맞아, 그래 돈 벌지. 와, 꿈은 왜 물어봤노?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니는 꿈이 뭔데? 할리우드만큼 잘하는 영화를 한국에서 만드는 게 꿈이야. 할리우드 작품 같은 멋진 영화를 한국에서 만드는. 그렇지, 비싸고 멋있고. 근데 한국이 원래 더 잘해. 왜? 우리는 정이 있잖아. 그렇지, 정이 있지.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영어 해야 돼. 내가? 그럼 걔네 말을 해야 걔네를 이기지. 나는 가들은 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도 카메라랑 하잖아. 그러면 이겨야지. 그럼 영어를 빼앗아서 이제 외국 그 구독자들을 어? 다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된다 막. 그럼. 근데 영어가 본토 발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난 뉴질랜드 살았어. 뉴질랜드 살았어? 나 영국 갔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뉴질랜드는 와갔노? 취직하러 갔지. 취직하러? 몇 살 때?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갔어? 42인데 20대 후반에 갔는데 한국말 다 까먹고 욕망 욕골이야 이 X야? 이 개X야. 나는 또 씨 어떤 한 3살 때 가가지고 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줄 알았더만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이만 한국말 다 까먹고 이제 어? 내가 뭐하는 짓이야 이 X야! 뭐라지? 돈두천 살았어. 돈두천 살았어 이 개X 이거 이 X 이거 으르르 눌려 이 X야!
돈두천 싸면 돈두천 싸면 뭐 한국말 안 해. 돈두천 사람들이 왜 한국말을 안 해? 난 미군 부대 앞에 살았어.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거하고. 네 한국말 잘하지? 네 뭔 하는 척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야. 씨 어른한테 우리 홍보해야지. 어? 홍보해야지. 아 홍보 그래, 아 매니저님 나 그 종이 좀 주세요. 종이? 뭐 홍보하려고? 이건 내 인스타그램이야. 이거 좀 잘 잡아줘. 여기다 넣고. 뭐 이렇게 허접하게 글씨를 쓰나 했지만 아 이게 인스타그램? 그럼 나 아. 인스타 3개월 전부터 했는데 사람 많아야 된대. 아 이거 홍보를 나왔어? 그것도 하고 내가 하는 거 다 홍보해야지. 아 그래 뭐 하는데? 그 말은 안 해도 돼. 지금 다 하고 있어. 아 그래?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아, 거야. 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야? 뭘 홍보했지? 그냥 진행해. 근데 네 솔직하게 네 한국말 진짜 잘 못하나? 기억이 잘 안 나. 나 거기서 연극하고 야 이 X야 20대 후반에 갔는데 어떻게 그거를 네가 지금 4학년 2반이면은 13년밖에 안 됐어. 우리 이러면 돈 못 벌어. 우리 그냥 진행하면서 돈 버는 얘기 해야지. 돈 버는 얘기? 아 카지노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래. 진짜 재밌게 봤거든. 네가 이제 그러면 외국에 20대 후반에 외국을 갔어? 취직하러? 갔어. 뭘로 취직하려고? 거기 외따 워크숍 있어. 외따 워크숍 피터 잭슨. 피터 잭슨. Lord of the Rings and King Kong. King Kong. Yes. King Kong 알지? King Kong 알지? That studio. 어? Yeah, that studio. 아, 그 특수효과 그 회사에 뭘로 들어왔는데? 건축. 건축? 건축하러 갔어. 아, 진짜 야는 뭐. 그럼 한국에서 건축을 좀 공부했었어? 의사. 학교에서 했지. 이 어디 의대학교에서? 의대학교에서 했냐고. 의공고. 의공고? 의공고는 뭐? 의정부 공업 고등학교.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야 이 개. 의정부 공고까지 나온 놈이 갑자기 한국말을 까먹는 게 있면 네가 어디 뉴질랜드에서 뭐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어? 머리를 다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임마. 이게 좀 힘드니까 그냥 어 뭐야 그 개X야 니 야 이 개X야 니 한국말 잘하네. 알았어 미안해 어 일단 똑바로 앉아. 응 알았어. 완전히 토종이네 보니까. 네 선배님 그래, 응, 어. 그랬는데 이제 어. 보니까 아 얘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나 이제 이랬겠지. 그러니까 목소리 좋네.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아 그 말하고 듣는 거 빨리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알던 한국 분이 너무 좋은 한국 분이 있었어요. 형이. 근데 이제 그 형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일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프리랜서 일을 준 거야. 프리랜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일을 했지. 근데 이제 컴퓨터 놓고 막 작업을 해서 발리우드. 발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님을 이제 내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막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해변가에 와 금발 아가씨들이 개를 끌고 막 뛰어다니는 거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그냥 나는 컴퓨터 일을 하니까 집에서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근데 여기 왜 와 있나 여기 갑자기 회의감이 카지노 그 배우들 중에 같이 찍은 배우들 중에 누구하고 가장 친해졌노? 최민식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은 진짜로 내가 어렸을 때 올드보이 보고 외국에서 올드보이 보고 막 배우 하기 전에도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네 맞아,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만나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떨리지 떨린다기보단 망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냥 집어 던져도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내가 약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도 편하게 다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배님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원래 하면 그냥 이 반대 사람도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참 멋진 멘트다. 그리고 그 최민식 선배님은
촬영하는 내내 아 선배님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막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다가 하루가 딱 왔는데 메이크업 차 안에서 미나 일로 와봐봐 앉아봐 딱 앉은 거야. 거기서 내가 했던 그 질문들을 다 기억을 해갖고 우와. 연기 수업을 해주신 거예요. 한 시간을 와 소름. 나는 그걸 들으면서 와. 그 메이크업 버스에 있던 사람들 막 스태프들 다 조용해가 그냥 듣고 있고 존경할 만하네. 그죠. 대단한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거기다 또 이렇게 후배한테 이렇게 되게 잘 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 뭐 4학년 2반인데 그러면 결혼을 했나? 아니요. 아 그래? 아 그리고 여자분도 나한테 대시하지 말아요. 대시하지 말라고? 나 그냥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아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만나면 별로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대시하지 말고. 대시한 그 여성분이 있긴 했어. 이제 있겠죠. 이제 언젠가 앞으로 있겠죠. 미친놈네 이거. 영혼이 없을 수도 있어 임마. 우리가 재밌는 거 하자. 지금까지 충분히 재밌었는데 뭐래? 이거 치우고. 이걸 치워? 또띠아 하자 또띠아. 뭘 또 준비했어? 뭔데? 이거 또띠아 챌린지. 야! 물 먹자. 야, 이 개야 시작도 안 했다.